구력이 3년 되신 은영이님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평균 비거리는 120m. 슬라이스 구질이라고 하시네요. 티샷이랑 세컨샷을 잘 쳐도 아이언에서 생크랑 뒷땅이 나니까 스윙하기가 무섭고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영상 볼게요. 네,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지신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없어 보이네요. 네. 네. 근데 스윙이 좋아요. 좋으신 편이고 여기서 정면에서 보니까 정말 약간 자신이 없으시네요.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머리 고정. 너무 머리 고정이 많이 되셔서 오히려 생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는 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돌아줘야지만 자, 치고 나서의 회전이 됩니다. 백스윙의 회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치고 나서 마지막 회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머리를 계속 헤드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면을 바라본 상태로 자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스윙하게 되면 오히려 손목도 되게 많이 쓰게 되고 또 밀리는 이런 샷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미스샷이 나오다 보니까 또 내려올 때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거의 자신 있게 확 지나가지 못하고 내려올 때 백스윙 때는 힘껏 드셨다가 내려올 때 너무 자신 없게 치는 거예요. 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신 없게 치게 되면 오히려 미스샷이 나요. 그래서 저희도 미스샷이 날 때는 오히려 세게 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머리가 계속 지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세게 치면 아무래도 손목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머리는 임팩 순간까지는 그대로 있되 치고 나서는 공이 날아가는 이 정면을 바라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는 자, 스윙을 자신 있게 무조건 세게 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고 더 오히려 근육이 움찔하지 않기 때문에 미스샷을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